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랭킹에서는 뭐 메디슨 키스가 좀 더 높은 랭킹에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신장은 하다드 마요가 장신이죠. 네, 그렇죠. 5cm. 왼손 양손 백핸드고요. 근데 올 시즌에 하다드 마요 선수가 2013년이죠. 세계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롤랑 가로스 4강까지 가면서 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살짝 부상을 당한 이후에 폼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오늘 메디슨 키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구 공략. 이번엔 완벽한 코너로 공략이 됐습니다. 와, 이게 들어왔네요. 오, 들어갔어요. 패싱차 성공하는 마이야. 아, 이 열심히 포인트 다운 더 라인이 벗어나면서 마이어 선수가 게임 스코어 3-0으로 앞서갑니다. 이거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를 통해서 포인트를 따내는 메디슨 키스. 와, 이번엔 포핸드 위닝 샷. 와, 들어왔네요. 네. 듀스를 만듭니다, 마이야. 좋아요. 네, 스매시로 마무리 짓습니다. 듀스를 만드는 메디슨 키스. 어우, 좋습니다. 패싱샷 완벽했어요. 아, 오늘 그 네트 플레이에서는 메디슨 키스가 오히려 마이야보다는 더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백핸드. 아, 정말 믿을 수 없는 턴어라운드 포핸드를. 네. 들어갔어요. 뭐 들어오면 꼼짝 못하죠. 메디슨 키스가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3구. 아, 네. 지금 좋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포핸드 정말 치기 어려운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임팩트 스피드, 회전량을 가지지 않으면 공이 이제 사이드란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정말 엄청난 스핀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3000rpm 나오죠. 오우, 좋은 서브, 서베이스. 게임 마이어. 어, 아, 나갔어요. 이게 아웃되는군요. 마이어의 서비스 게임. 워낙 지금 와이드 존, 티존의 서브를 작은 스윙으로 컴팩트하게 결대를 잘 치고 있는 키즈이기 때문에 첫 서브를 계속 지금 바디 쪽으로 넣어주고 있는 하다드 마이어예요. 네. 살짝 넘기면서 완벽한 드롭샷. 아, 이거 들어가면 꼼짝 못하죠. 그렇죠.
지금 밀고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만 패싱샷 실패하는 메디슨 키스. 네. 바깥으로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웠던 메디슨 키스. 아 좋아요. 와, 포핸드 앵글샷. 좋아요. 오, 완벽한 서브인데요. 어드밴티지 메디슨 키스. 오우 역동작에 걸렸던 마이야. 아 이게 나가나요? 아 이게 나갑니다. 메디슨 키스. 확실하죠. 15홀. 오우. 포핸드 위닝샷 러브 게임으로 메디슨 키스가 서비스 게임 시켜냈습니다. 오우 네트 맞고. 패싱샷 성공. 아, 정말. 아 이거는 마이어 선수의 행운이 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서브 좋네요. 네, 187kg 강력한 서브로 바디 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보고도 받을 수가 없는 네. 강력한 서브고요. 아 이게 나가는군요. 캡틴홀 챌린저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크로스코트 오는 공을 하다드 마이어가 저렇게 다운드라인 쪽으로 에러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요. 네. 워낙 지금 서페이스가 빠릅니다. 낮게 깔려오기 때문에 코너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네, 저런 백핸드가 들어갈 때 무서워요. 그렇죠. 일단은 스텝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체가 뒤로 제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좋은 백핸드가 네. 부사가 되거든요. 아, 정확하게 지금 첫 번째부터 상체가 잘, 와. 그러네요. 밸런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팔꿈치를 몸에 붙여놓고 회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상체가 뒤로 젖혀지거나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을 때는 실수가 나오지만 저렇게 준비된 동작에서는 오늘 백핸드 공략이 아주 위력적이네요. 오호 이번엔 와이드 서브가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매든 키즈 선수가 토스를 올리는 걸 보고 T존인 줄 알고 미리 움직였는데 네. 역으로 지금 크로스 쪽을 넣어줬거든요. 아웃됩니다. 40-30. 와 이번엔 서브 리턴 마이어가 지금 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포핸드 또 에러가 나오는군요. 아, 와이드 서브 밀고 쫓아갔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메디슨 키스. 자 폴팀. 네트에 걸렸어요. 러브 서티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이 길어지면서 스텝이 전진하지 못하고 상체가 뒤로 밀릴 때는 미스가 많아지는 메디슨 키즈거든요. 특히 백핸드 쪽에서 그렇죠. 어허. 자, 이거 중요한 서브 게임인데 서브가 불안한 메디슨 키스. 오, 더블 폴트. 자, 이 선수가 그냥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흔들릴까요? 수도 없이 정말 압박받는 경기를 많이 펼쳤던 매디슨 키즈지만 아, 매치 포인트까지 왔어요. 네. 더블 볼트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오.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아다드 마이어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메디슨 키스를 꺾었습니다. 상위 랭커를 꺾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특히 두 번째 세트에서는 마지막 게임
오히려 지금 매디슨 키즈가 자멸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더블 볼트를 두 개나 범하고 말았고요. 또 백핸드에서도 미스. 마지막에는 하다드 마이어의 포핸드 위닝샷이 있었지만 더블 볼트 두 개는 굉장히 뼈아팠습니다.